자, 다음 전유진 선수 무대로 나와주세요. 자, 전유진이 여러분 이제 옵니다. 신동 1위 그리고 화제성 1위 너튜브 조회수 700만 뷰의 주인공입니다. 팬클럽 지금 2,000명의 팬클럽. 지금 뭐 크게 활동도 안 했는데 팬클럽만 네.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전유진의 노래에 위로받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누구한테 고마워할까요? 제가 부를 노래는 금잔디 가수님의 엄마의 노래입니다. 자, 이 곡은 누구를 위해서 선곡하셨나요? 제목 그대로 엄마에게. 아, 네. 엄마에게 바치는 노래. 엄마군요.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머님이 오셨군요. 야. 아, 금잔디 씨의 엄마의 노래.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유진 양은 왜 이 노래를 엄마에게 바치고 싶나요? 중2가 되면서 제가 변성기도 오고 이래서 좀 턱 관절도 안 좋아지고 노래 부르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 어떡해. 마음 먹은 것처럼 노래를 못 부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에게 되게 투정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엄마의 꿈이 이제 젊었을 때 제 나이 때 가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꿈이자 엄마의 꿈을 제가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 그렇군요. 아, 우리 유진 양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엄마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시작해 주세요. 네. 자, 바로 들어갑니다. 큰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 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전유진 선수가 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떨릴 수도 있죠. 네, 네, 네. 지금은 왕중왕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땡스 투.